경조리 1000m 일경주입니다. 바깥쪽 10번 설동복 선수의 설동복 기수의 재간둥이, 안쪽에서는 5번 박근만 기수의 라온군. 거리차를 조금씩 좁히면서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번, 5번, 1번, 7번, 4번 등이 앞서고 있고, 안쪽에서는 결승 선전만 200m 점 선두는 5번 박근만 기수의 라온군. 안쪽에서 거리차 좁히기 시작하는 8번 김동영 기수의 갤럭시 골드. 나머지 약 100m 두 마리 만에 각축전을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8번 갤럭시 골드 역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8번, 5번, 1번으로 순위 바뀝니다. 선두 8번 갤럭시 골드, 2위 5번 라온군, 8번, 5번, 1번 순으로 경조리 1200m 이경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11번 김영민 기수의 스카이캣 외곽에서 앞서 나오고 있고, 안쪽에선 7번 김동현 기수의 메가영웅, 그리고 3번 6번 김현준 기수의 벨루이너와 안쪽 7번 1번 등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 3번 양영명 기수의 부어 결승 직선주로, 9번 조성권 기수의 피코엔진 2위를 따르고 있고, 안쪽 공간 2번 김도현 기수의 테이크홀 어렵게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승 선전만 약 70m 점 선두 9위입니다. 3번 양영남 기수의 부호 2위는 9번 피코엔진, 3위는 11번 스카이캣입니다. 3번, 9번, 11번, 1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기를 1300m 포경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마가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에서는 가장 안쪽 2번마 이청기수의 미스블루, 바깥쪽에서는 8번마 한복권이 이제 두터워지면서 6번, 8번, 4번, 7번마도 이제 중간 그룹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4코너 선회하고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4마리 선두 싸움, 안쪽에 7번마 삼라만상까지 이제 선두 싸움에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2번마 이청기수의 미스블루 다시 선두를 잡고 2마신, 3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청기수의 2번마 미스블루 안쪽 7번마가 2위까지 곧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400m 부경제 4경주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속에서 한복판에 4번마 김도영 기수의 가문여장군 근석에 선두로 앞서 나가고, 바깥쪽에서는 김현준 기수 7번마 버닝히어로 승진출 4코너 선에서 이제 3, 4, 2 다툼까지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4코너 선하고 이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9번마 박성광 기수의 담양천사가 바깥쪽 9번마에게 도전을 가는 양상입니다. 6번마 담양천사 거리차를 점점 좁혀오는 양상입니다. 바깥쪽 9번마 천지여로 2위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4번마 가문여정원은 단독 선두에 안쪽 6번마가 2위까지 4번, 6번, 9번, 4번, 6번, 9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가문여정원이란 마필이 원래 능력치도 혈통도 좋고 해서 금방 성적을 좀 낼 줄 알았는데, 그 앞말이다 앞말이고 말이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예민해서 발주기라든가 이런 데 조금 조교하는 데서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말이 성격이 있고 그래서 좀 잘 뛰어줄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는 좀 레이스 운이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앞선 가야 되는 경기는 발주기 요동으로 조금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장거리고 조금 중거리 5군치고는 조금 긴 거리인데 상대 마필도 강한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선행 아니면 선입 전개로 조교사님이 좀 편하게 전개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작전이 좀 잘 맞아떨어지고 말도 좀 열심히 떠준 것 같아서 좋은 성적한 것 같습니다. 마필이 좀 예민한 부분을 조금 더 침착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걸음은 아직까지는 다 확실히 나온 걸음이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조교 때 신경을 많이 쓰면 앞으로 윗군 올라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경기를 1600m 부경제 5경주 규슈 마주협회 방문 기념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바깥쪽 코스의 마필들이 다소 앞서 선블레이드가 5위권, 다시 1번, 14번, 12번 등이 중간 그룹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4코너 선에 있습니다. 이제 1마신 반 거리차 앞서 있습니다. 9번마 언브레이드를 보이지, 조성공 기수의 9번마 언브레이드를 보이지 2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 6번마 마리나 주부이가 막판 2위권까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9번, 6번, 8번, 4번, 9번, 6번, 8번, 4번 네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언브레이드 보이지라는 말을 첫 기승에서 조금 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인기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다른 레이스 분석을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두 번 2연속 입상을 했더라고요. 마필이 근데 좀 끝에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이길 듯 말 듯 하면서 좀 못 이기는 좀 아쉬운 경주가 많아서 조금 제가 물림이 근데 말을 좀 라스트에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앞에 말을 케이티러스를 선행을 보내주고 넘어갈 타이밍에 좀 딴 때보다 조금 강력한 좀 푸시를 해서 말이 순간적으로 이기는 좀 습성을 들도록 노력을 했고요. 10번마 선블레이드가 좀 선행을 가려면 제가 좀 자리가 좀 난해한 경주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금방이 좀 늦발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자리를 좀 편하게 선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운이 많이 따라 경주 전개가 운이 많이 따라줘서 예 편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코너까지 조금 제 생각보다는 페이스가 좀 빨랐어요. 케이테리우스가 조금 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경계를 펼쳤고 덕분에 저는 좀 뒤에서 좀 승을 돌리면서 타이밍만 잡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여유 있게 그 페이스가 좀 빨랐던 덕분에 여유 있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조리 1200m 6경주입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 보여줬습니다. 안쪽에서 4번 김도현 기수의 우렁각 씨가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위권과의 간격 4마치 이상으로 벌리면서 이제 결승 직선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선두는 4번 김도현 기수의 우렁각 씨, 2위는 1번 조성권 기수, 4번 우렁각 씨의 다툼이었습니다만 1번 조성권 기수의 중앙의 선수 선두 뺏어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최시대 기수의 중앙 챔프 안쪽 4번 우렁각 씨 넘어서면서 선두 1번 중앙의 장수를 추격해 사정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남거리 50m 선두는 1번 중앙의 장수, 2위는 7번 중앙 챔프입니다. 1번, 7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로 2200m 7경주입니다. 안쪽 1번 베레드스와 바깥쪽 6번 크레이조크가 후미권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반면 2번 조성권 기수의 영브라보 아직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2위 역시 7번 김태경 기수의 파워볼트가 지켜내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승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3, 4위권 영브라보 선두를 노리는 3번 팡팡에너지와 8번 세레스 말씀드리는 순간 3번 김현중 기수의 팡팡에너지 역전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2위는 8번 세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남거리 50m 선두는 3번 팡팡에너지, 2위는 8번 세레스, 3번 8번입니다. 3번 8번 2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로 1400m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마가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반 선두 다툼에서는 6번 마 박금만 기수의 바람탄 초반 선두. 다시 그 바깥쪽 7번 마 천하오름도 이제 선두권 싸움에 파고드는 양상 보여주면서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6번 마에게 선두 도전을 가는 모습입니다. 안쪽 6번 마 바람탄과 한복판에 5번 마 천지거탑, 바깥쪽 7번 마 천하오름이 안쪽 5번 마와 6번 마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7번 마 천하오름 약 2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기수의 7번 마 천하오름 단독 선제, 안쪽에서 3번 마가 2위까지 7번, 3번, 6번, 5번 네 마리 앞서. 이 말이 일단은 조교하기가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일단 조교하기가 엄청 편해요. 말이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따르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거리가 200m가 늘었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조교도 더 강도도 세게 올렸는데 워낙 조교가 편하다 보니까 잘 따라주더라고요. 직전에 그렇게 1승을 하고 또 말이 힘이 찬 것 같고, 어떤 점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병합에 가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말이 조금 이제 덜 가더라고요. 옆에 말이 같이 이렇게 병합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끝까지 지지 않고 잘 가줬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합 조교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거리에 늘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성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실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더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로 14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를 노리고 있는 안쪽 양능기수의 1번마 바이탈포스, 그 바깥쪽에서는 안쪽 1번마 양능기수의 바이탈포스, 바깥쪽 4번마 러블리스타 두 마리, 외곽쪽 7번마 원일체감까지 이제 3파전의 양상 펼치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어필링스타도 이제 선두권에 진입해 들어온 모습. 1번마 양능기수의 바이탈포스 단독 선두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깥쪽 4번마 러블리스타가 다시 거리차를 좁힙니다. 1번 4번 6번 1번 4번 6번 순에서 안쪽 6번마 어필링스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1번 4번 6번 세 마리의 선두 다툼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로 1500m 10경주입니다. 안쪽 3번 천지전승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5번 김현중 기수의 칼마가 앞서 나오고 있고 6번 김동현 기수의 2위 자리 노리면서 이제 4코너들아 결승 직선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김동현 기수의 카우보이 선입니다. 6번, 5번, 14번, 10번 박근방 기수의 영광의 지원, 그리고 안쪽 5번 김현중 기수의 칼마, 바깥쪽에서 부상하는 11번 양영남 기수의 억만돌이 선두인 6번을 추격합니다. 남은 약 70m 선두 6번 김동현 기수의 카우보이 선 2마시 3마시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억만돌이 2위까지 부상하는 가운데 안쪽 9번도 추입합니다. 6번, 11번, 9번. 오늘도